안녕하세요. 제제TV의 제제입니다. 요즘 너무 행복하게 너무 맛있게 많은 걸 먹다 보니까 살이 진짜 오지게 쪘습니다. 특단의 조치로 바디 프로필 촬영 예약을 어제 했습니다. 이렇게라도 제가 안 하면 계속 먹을 것 같아서 3월 21일에 토요일에 예약을 했습니다. 그때까지 두 달 동안에 다이어트 기록, 먹는 거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렇게 담아서 올릴 거예요. 아점을 먹고 출근 준비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렇게 홍삼을 한 팩 먹고 뻔하죠? 뻔하게 닭가슴살. 그리고 저는 이런 과자 같은 걸 좋아해서 리쥬라 토스트를 5개 정도? 한 30칼로리 정도가 되고, 그리고 그 탄수화물이 한 5g 정도가 들어있어요. 오, 생각보다 진짜 거의 없죠? 그리고 완전 통밀입니다. 리쥬라 토스트 5개 정도를 먹어도 20g, 25g 정도밖에 안 돼요, 탄수화물이. 맛있다? 에서 나온 닭가슴살 불이에요. 요거는 제가 간식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. 전 다이어트 할 때 챙겨 먹는 게 우엉차. 볶은 우엉이에요. 볶은 우엉을 늘 물에다 타서 먹어요. 이게 300g이에요. 그래서 4알 정도 챙겨 먹는 거. 흰 강낭콩 네이비빈인데 이거 굉장히 식이섬유도 많고 그리고 단백질도 되게 높아요. 그리고 일단 다이어트를 하면 변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엄청 좋습니다. 추천. 단호박을 미니 단호박이거든요. 막 배고플 때 밤에 먹습니다. 위생공피에 넣어가요. 애기 단호박이에요.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요. 그냥 붓기 부종에 되게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맛있어요. 그래서 이건 간식으로 챙길 거고 이거는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2리터에다가 먹을 거예요. 저는 대부분 서브웨이를 먹는데 제가 다이어트식으로 서브웨이 주문하는 걸 보여드릴게요. 로스트 치킨 하나 주세요. 위트로 주시고요. 빵 양쪽 다 파주세요. 피클이랑 할라피뇨는 빼주세요. 올리브 오일은 조금만 주시고 야채 많이 넣어주세요. 자,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이렇게. 야채 진짜 많다. 맛있어. 클리어. 이렇게 수시로 따뜻하게 해서 계속 마셔줍니다. 제 저녁 시간인데요. 일단 12시에 그 미주라 토스트 5개랑 닭가슴살을 먹었고 3시에 아까 서브웨이를 먹었어요. 로스트 치킨이었나? 이거랑 삶은 달걀 흰자 2개 그리고 닭가슴살 이렇게 해서 저녁을 먹겠습니다. 아, 젓가락을 안 먹구나. 자, 저녁 다 먹었습니다. 지금은 밤 10시 22분입니다. 배가 고파서 아침에 싸왔던 단호박, 미니 단호박, 그리고 닭가슴살 이렇게 먹고 오늘 식사는 끝낼 거예요. 뒤에 보시면 이렇게 원재료명 있죠?
같은 닭가슴살이라도 이렇게 원재료명 닭고기는 닭가슴살은 70%밖에 없고 뭐 시즈닝, 뭐 양념장, 액기스, 육수 분말, 향료 이런 게 같은 닭가슴살이라도 별로인 거 어떤지 맛있더라고요. 이거는 하나만 먹는 걸로. 이제 퇴근을 했습니다.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1시간 30분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. 운동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집으로 돌아왔는데 엄청 살이 꼈어요. 일단 이거는 적색 양파즙. 붉은 양파가 정말 다이어트나 혈관 청소 그리고 그 콜레스테롤 감소 이런 거 엄청 좋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챙겨 드시고요. 자, 오늘은 다이어트의 첫 시작이었습니다. 일주일 동안 거의 같은 패턴으로 이제 생활을 할 거예요. 약간씩은 달라질 수 있는데 거의 똑같을 거예요. 변화가 어떤지 보여드릴 거고요. 일주일 뒤 다시 영상 올릴 거예요. 제가 3월 21일에 바디 프로필을 찍지 않겠습니까, 여러분? 두 달간의 다이어트 대장정 61.5kg 파이팅 하겠습니다. 얼굴 동그란 거 봐. 미쳤다. 나 할 수 있을까?